여러분은 사찰의 앞마당에서 하나의 불탑을 마주할 때 혹은 사찰의 건물들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절터에서 그 탑을 마주할 때 혹은 박물관의 앞마당에 함께 놓여있는 여러 개의 탑들을 마주할 때 혹은 박물관의 실내에 놓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탑을 마주할 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까요? 불탑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 사리를 간직하기 위해 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교 예술의 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탑을 마주하는 우리는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이 그 앞에서 예경을 올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불교의 의례의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탑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보았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에 앞서서 예술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화가 고흐를 아시죠?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한 켤레의 구두라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 구두의 모습을 보시면요, 매우 낡은 구두이고요. 그리고 그 구두끈은 풀어 헤쳐 있고 누군가 오랫동안 닳고 다를 때까지 신었던 그런 구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켤레의 구두만을 묘사하고 있는 고흐의 그림. 그 한 켤레의 구두라는 그림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은 그 구두라는 것을 잘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두가 관계하고 있는 존재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하고 있는 존재들의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이데거는 그 구두를 어떤 농촌 아낙네가 신었던 구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농촌 아낙네가 신은 구두, 그 구두를 신고 있는 그 농촌 아낙네의 강인함, 그리고 대지와 교감하는 그 정신, 그리고 그 대지의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낡은 구두라는 형상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샤피로라는 미술사학자는 또 다른 견해를 개진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원래 작품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사실 그 구두는 농촌 아낙네의 구두가 아니라 실제 고흐가 신었던 구두이다. 고흐가 파리에서 신었던 구두로 그 도시 생활에서 본인이 겪었던 고달픔, 그것을 녹여놓은 자아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을 이해를 할 때 그 역사와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진리를 현연케 하는 예술작품, 그러니까 진리를 현연케 할 수 있는,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매개, 채로서의 역할 작품을 말했던 하이데거,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샤피로. 이 두 사상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견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진정한 가치, 예술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만나는 관객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만나는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순간순간 생성되는 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불탑을 하나의 예술로서 이해를 해볼 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불탑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진리, 불법이라는 진리를 형상성을 매개로 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불탑의 배경에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그 배경들을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 그 예술적인 가치는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맥락, 그 이전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는 동떨어져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불탑. 그 불탑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탑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술 형식,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예술 형식으로 바라볼 때 더욱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건축이라는 예술 양식, 그리고 조각이라는 예술 양식, 그리고 공예라는 예술 양식이 매우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예술 형식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진리의 이야기, 또 문화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건축이라는 예술 양식과 탑이라는 예술적인 매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흥미롭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의미와 가치들을 엮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탑, 우리나라의 불탑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돌,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층층이 쌓아 올린 그런 구조의 탑을 연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주로 만들어졌던 탑은 목조 건축 양식을 모방한 목탑입니다. 지금의 석탑의 규모보다 훨씬 크고 층층이 쌓아 올린 건축의 형태고요. 직접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중국의 탑들은 여전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전형적인 탑은 목탑, 그리고 벽돌을 쌓아 올린 전탑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탑들도 그 목조 건축 양식을 모방한 목탑들이 대부분이죠.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역에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탑들은 주로 석탑인 것이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이렇게 일면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석탑 양식에도 건축의 흔적들이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유일한 목탑이 있죠. 바로 법주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팔상전입니다. 5층의 목조 건물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높이가 20m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탑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가운데의 기둥, 그 사면을 둘러싸고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경하는 우리들은 그 탑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면서 그 팔상도를 감상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탑돌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건축물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탑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탑이 아니라 팔상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1968년도에 진행된 그런 해체 보수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사리기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목조 건물의 형태이긴 하지만 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제 분명해졌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탑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설하벌에는 무수한 목탑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황룡사지 9층 목탑입니다. 지금은 덩그라니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탑이 들어서 있었던 그 자리만 살펴보아도 150평이 넘는 거대한 규모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몽골이 침입하였을 당시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원래의 모습은 80m가 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30층이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9층에 담겨있는 의미는 당시 신라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웠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9층으로 탑을 세웠던 의미, 그것은 그 당시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주변 국가, 백제, 고구려를 포함해서 지금의 중국이죠. 당나라 혹은 일본 외국이죠. 거란, 여진 등등 그런 주변국들을 불법의 힘을 빌어 제압하겠다는 그런 신라의 호국정신을 반영한 것. 그것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갖는 9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려서 그 원래의 모습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원래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은요, 수많은 열애상, 보살상, 비천상 등이 새겨져 있는 부처바위를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처바위의 가장 큰 한 면에 열애상 양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두 개의 탑의 형상입니다.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9층 탑이고요. 또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7층 형식의 탑입니다. 9층 형식의 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묘사가 매우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단부 묘사부터 시작해서 9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와 지붕도 잘 묘사되어 있고 그 끝에 달린 어떤 풍경까지 그 장식까지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아마도 당시의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습을 재현한 것일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목탑의 자리 그리고 그 실제의 이미지를 재현한 2차적인 이미지,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의미, 그 공백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술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지만 한때 설화벌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던 황룡사 9층 목탑, 그 사라진 터가 오히려 많은 작가들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목조 건물의 형식을 취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불상들을 안치했었던 그런 거대한 탑, 그런 건축 형식의 탑이 점차 그 재료가 돌로 변화하면서 형식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함께 변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에 만들어진 석탑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는요, 석재를 사용했지만 목조 건축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석탑입니다. 미륵사 또한 그 신라의 황룡사만큼 거대한 절터였습니다. 5만 평 정도가 되는 거대한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 양측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탑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미륵사지에는요, 이 석탑, 동서 석탑뿐만 아니라 한 가운데 목탑 또한 존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미래에 미륵불이 출현해서 세 번의 설법을 거쳐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미륵사상에 근거한 탑의 배치이죠. 백제 말기, 무왕에 의해서 조성되었던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탑, 국가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염원하면서 그런 미륵사상의 핵심을 담아서 조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복원된 형태로 남겨진 미륵사지 석탑, 그 양식을 살펴보면 그 재료는 돌이지만은요, 마치 목조를 짜 맞추듯이 1600여 개가 넘는 그런 돌 조각들을 짜 맞추어 형성된 그런 탑입니다. 그리고 실제 목조 건축보다 그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실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의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석재라는 새로운 재료로 목탑의 형식을 모방한 탑들, 그 탑들은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규모는 훨씬 작아져서 그 공간은 아예 사라진 형태이죠. 하지만 그 형식을 살펴보면 그 목조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둥들, 그리고 목조 건축의 그런 기와 지붕과 같은 그런 조형성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규모는 작아지고 그 재료 또한 바뀌었지만 그 목조 건축이라는 형상성, 그 상징성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전 석탑이라 하면 벽돌 자체는 아니지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벽돌의 크기로 잘라서 마치 벽돌 구조물을 쌓아 올리듯 조성한 탑입니다. 그리고 실제 벽돌을 사용해서 쌓아 올린 전탑들, 이러한 탑의 형식 속에서도 우리는 건축물의 양식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의 탑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탑 중에 하나인 분황사 모전석탑. 기단부에는 건축의 나무 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돌로 만든 기둥들이 있고요. 그리고 탑신부에서도 목조 건물의 지붕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이 시대를 거치며 그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건축이 가졌던 공간적인 상징성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 안에 담긴 것은 어떤 공간 자체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의미, 가치를 가진 것임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불탑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사리를 봉안하는 것입니다.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기물들을 일컬어 사리 장엄이라고 말을 하죠. 사리를 담기 위한 용기, 그리고 또 그 용기를 보관하기 위한 다중의 함,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안치되는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때로는 진신사리와 함께 봉안되는 법신사리,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작은 불상 또는 작은 탑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리장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사리장엄은 탑 속에 봉안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앞에 드러내어 전시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대를 거치면서 벌어졌던 전쟁통 속에서, 혹은 도구를 통해서, 혹은 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앞에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사리장엄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탑의 본질, 그 의미, 가치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리장엄기 형식 중에 매우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축 형식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보각형 사리장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리장엄기로 손꼽히기도 하는 것이 감은사지 터에서 발견되는 사리장엄기입니다. 감은사지 동서탑 안에서 발견된 두 구의 사리장엄기, 사리를 담은 작은 유리병을 담고 있는 내함의 모습이 바로 보각형 사리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기단부가 묘사되어 있고 그 위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개폐할 수 있는 실제 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열린 형식의 건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면에 기둥이 있고 화려한 지붕으로 장식되어 있죠. 그 안에 연꽃자대 위에 모셔진 것이 작은 사리기입니다. 즉 하나의 건축 형태를 띠고 있는 사리기는 마치 탑 속에 하나의 작은 금당을 모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부처님 자체로 여겼다라는 신라인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리기가 있는데요. 송림사 5층 전탑에서 발견되는 사리기 또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 또한 기단부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 마련된 좌대 위에 아름다운 초록색 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사리가 안치되어 있고 또 화려한 천개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작은 금당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형태를 장례에서 관을 옮기는 상여의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낭 석굴에서 발견된 하나의 벽화에 이 사리과 매우 비슷한 형태의 그 상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관을 옮기는 상여의 모습이 되었건 혹은 어떤 불상을 안치하는 하나의 작은 금당의 모습이 되었건 사리를 부처님 자체로 여겨서 소중한 공간 속에 모시는 것은 신라인들의 독창적인 예술적인 상상력입니다. 탑 속에 담기는 것은 작은 금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탑 속의 탑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탑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공간의 상징적인 가치와 의미는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특히 통일신라 이후에 만들어진 탑 속에서 여러 개의 소탑들이 발견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탑들이 탑 안에 안치되는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 경전 속에서는 소탑을 77기 혹은 99기를 만들어서 그 다란이를 써서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탑 속에 안치하는 공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7 혹은 99라는 숫자는 무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치 아소카 왕이 8만 4천기의 탑을 인도 전역에 세운 것처럼 그 8만 4천의 숫자가 어떤 무한한 공덕을 상징했던 것처럼 77기 99기의 소탑을 봉안함으로써 어떤 무한한 공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 서동리 동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 안에는 99개의 소탑이 발견됩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해인사 길상사에는요. 총 157기의 소탑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실 같이 봉안되었던 탑지, 그러니까 기록이죠. 그 탑지에 따르면 무구정경의 방식에 따라서 99기 그리고 77기의 탑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림원지 3층 석탑의 사리 장엄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60여기만이 남아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탑이 함께 봉안된 사리 장엄기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또 하나의 신라의 석탑이 있습니다. 바로 나원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기입니다. 나원리 사리 장엄기에서 발견된 소탑들이 흥미있는 것은요. 하나의 탑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탑의 형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금동 3층 석탑 안에서는 작은 불상이 함께 발견되었고요. 그 불상의 대좌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리가 봉안되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리를 봉안하는 내함의 역할을 불상의 형상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함의 역할을 탑의 형상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금동 9층 석탑의 모습은 그 출입 부분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또 9층이라는 형식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그런 소탑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의 신앙심 그리고 그런 불법에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호국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황룡사 9층 목탑 이것을 본뜬 작은 소탑이 함께 봉안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런 불교의 진리와 함께 그 당시 신라인들의 사회적인 바람과 기원을 함께 바라는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탑의 상징적 공간 안에 안치되는 소탑들 이 탑 속의 탑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단순히 소탑을 조각한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소탑을 직접 만들어서 넣는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여러 개의 소탑을 탑 속에 넣어왔었던 것을
사리 장엄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사 서오충석탑 사리 장엄에는요, 소탑, 실제로 만들어진 소탑 대신에 탑인 다란이가 발견됩니다. 탑인 다란이라고 하면 탑에 도장을 찍은 종이를 말을 하는데요. 실제 탑을 만드는 대신에 탑 모양의 조각을 새겨서 그것을 백색 종이 위에 여러 번 찍었던 것입니다. 소실되어서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서 말하는 숫자 77 혹은 99개의 숫자, 그 작은 탑들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복사지 3층 석탑의 금동 사리 외함에는요, 부조의 방식으로 소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면 정확히 99개, 무구정경의 방식을 따라서 조성된 탑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복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왕과 그 아들인 효서왕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탑이고요. 따라서 그 외함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보면 그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고 그리고 태평성생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바람을 담아서 99개의 소탑을 실제의 소탑이 아닌 부조를 새긴 방식으로 함께 봉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인들이 탑 안에 탑을 안치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우리가 탑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죠. 바로 조각입니다. 원래 목조 건축 양식을 모방했었던 그 탑 속에는 그 공간 속에 실제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그 안에 모셔지는 불상의 규모 그리고 그 형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탑 형식을 모방하고 있는 석탑들 혹은 통일신라의 전탑들 또는 모전석탑들 모두 감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실은 부처를 상징하는 유물을 모시는 탑의 공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상입니다. 이렇게 그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감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상을 모셔놓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탑 그리고 석탑의 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실이 있는 탑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분황사에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일 것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사방에 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갖추어진 그 감실의 문을 금강역사상이 지키고 있죠. 실제 분황사 모전석탑의 문은 안쪽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석탑의 경우에도요, 원래 안치되었던 부처님의 불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황룡사 구축 목탑처럼 사라져버린 분황사 모전석탑의 불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전탑이나 모전석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감실. 하지만 우리 석탑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 감실 또한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부처님의 상징성, 그 불상의 형상은 다른 방식으로 탑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탑 사방에 조각되는 불상의 모습. 사방문이라는 형식과 탑이 결합된 형식인 사방불탑입니다. 이 사방불이라는 형식이
탑과 결합되었음은 탑의 의미를 시간적, 공간적, 의미적으로 매우 확장시키는 그런 예술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방불이란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중앙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 부처님들을 모신 그런 형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축소해 말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비로자나 불의 빛이 비추인 불국토, 화엄 세계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이 비추인 모든 불보살들, 그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는 어떤 만다라의 형태를 상징하기도 하죠. 따라서 탑신부의 동서남북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그 안에는 영원한 진리인 비로자나 불이 주거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신라의 가장 유명한 이제 사방불 형식을 꼽자면 굴불사지의 사방불 조각과 그리고 남산의 사방불 조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굴불사지에 얽힌 사방불 설화가 있죠. 경덕왕이 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땅 아래에서 연불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보았더니 바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터에 절을 세우고 그 절을 굴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굴불사 사방 조각을 살펴보면은요, 동서남북에 이제 부처상이 조각되어 있고 환조와 부조가 어우러져 있죠. 그 신라에 만들어진 사방불은 그 당시 영토 확장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불법이 사방으로 확장해 나가듯이 나라의 힘 또한 사방으로 확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 신라인들의 기원이 담겨 있는 형식입니다. 청암사 수도암 동서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탑의 탑신부에 감시를 조각하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공간 속에 부조 좌상을 사면에 배치를 하는 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은 표면 장엄이 조각된 예로 유명한데요. 사방불과 함께 주로 조각되는 장엄들을 살펴보면 12지신이라던가 8부중상 혹은 사천왕 등 어떤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상징적인 형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신부에는 부처님들, 그런 사방에 부처님을 조각하게 되죠. 또한 경주박물관의 마당에 가게 되면은요, 탑신의 한 부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을 살펴보면 사방에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사방불 신앙이 활발하게 신앙되었고 그리고 사방불탑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죠. 이렇게 탑과 결합하는 사방불은 그 탑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사방불이 함축하고 있는 삼신불,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그리고 화신불인 석가보니불, 그리고 보신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르불, 이렇게 삼신불을 아우르는 탑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그런 부처님들을 아우르는 탑이 되기도 하죠. 탑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표면 위에 사방불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그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시간성은 보다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탑 위에 조각되는 부처님, 불상만큼 중요한 것이 탑 위에 조각되는 문, 문 형상의 상징입니다. 탑의 실제적인 공간, 그 안의 공간은 사라졌지만 문이라는 그 형상, 문이라는 이미지를 조각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여전히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경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선사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문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경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문 조각이 아니라 어떤 수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못을 박아 놓았던 흔적과 같은 그런 구멍들인데요, 아마도
원래의 그 무는 뭔가 그 금동판이랄까 보다 다른 재료를 덧붙여서 화려하게 만들어진 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열릴 수도 없고 실제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도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 위에 문과 함께하는 조각상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의 신성한 세계를 수호하는 금강 역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탑의 문 조각과 함께하는 금강 역사상은 장항리 석탑의 금강 역사상은 매우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문에 조각된 문고리 또한 용머리를 보여주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청정한 불국토로 진리의 세계를 상징하는 사찰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하는 세 개의 문, 그 세 개의 문이 각각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탑 위에 새겨진 문의 상징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라는 존재를 지나가고 그리고 그 대웅전 앞에 선 불임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탑 위에 새겨진 문도 이와 같습니다. 탑 위에 새겨진 문은 그 안에 영원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찰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문, 그리고 이제 불탑 위에 새겨진 문의 상징,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서양 종교에서의 문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방향성과는 매우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양 종교에서의 문 하면 천국의 문 등을 떠올릴 텐데요. 속세와 그것을 초월해서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곳과 저곳을 가르는 문이죠. 반면에 불교에서 문, 그것이 사찰로 가는 문이던 탑으로 가는 문이던 그것은 우리의 세계와 불법의 세계를 가르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소통의 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철학자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술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진리를 형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것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그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불탑이라는 하나의 예술 형식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가장 소중한 진리를 독창적인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죠.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이미 익숙한 탑 혹은 새로운 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